안녕하세요. 악어아빠 김줄스예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엄청 많이 컸죠? 오늘은 이 녀석이 무지막지하게 금붕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금붕어를 던져줬어요. 오! 바로 물었습니다. 나도 줘. 거북이가 귀찮게 하네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바빠요. 원래는 먹이를 물고 바로 삼켜버리는데 역시나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먹지를 않네요. 촬영하지 말라고 카메라 뒤로 들어가 있어요. 사냥하는 걸 보여준다고 했지 먹는 걸 보여준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얘들은 난리네요. 얘는 꼼짝도 안 하고. 아직도 똑같은 금붕어 입에만 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먹어주려는지. 카메라를 잠깐 끄자마자 바로 삼켰습니다. 와, 진짜 너무한다 얘. 표정 봐. 너무 얄밉다. 이번에는 핀셋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핀셋 피딩을 해놔야 사람이 오면 막 반가운 내색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입 주변에다가 갖다 대면 악어가 반응을 합니다. 먹어. 악어의 입 주변에는 감각 세포가 많아서 먹이라는 걸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거북이가 뺏어 먹는다. 거북이가 또 오네요. 먹어. 아, 그거 되게 비싸이구네. 파충류는 흔들어줘야 먹어요. 손이 아파서 잠깐 금붕어 내려놨는데 그걸 고사이에 주워 먹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악어 아빠가 아니죠. 다시 줘볼게요. 오!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니, 물었어. 확실히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으니까 얘가 좀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의 모습이 좀 나오네요. 오.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녀석 완전 생 양아치였어요. 안 보는 척 하더니 거북이가 사냥한 물고기를 오. 이렇게 잘 먹습니다. 거북이가 발에 땀나게 수영해서 물고기를 몰아오면 악어는 손쉽게 먹이를 사냥해요. 나 말리지 마.
그 많던 금붕어가 30분 만에 사라졌어요. 거북이는 못내 아쉬운지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